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행정상 실수로 2021년도에 국업 지방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생의 합격과 불합격을 잘못 공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합격 통지받은 사람 가운데 20명이 불합격 처리가 되고 또 27명은 추가로 합격이 처리된 겁니다. 자, 지옥과 천당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한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합격자와 불합격자. 이 얼마나 공직기관이 지금 해이해졌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을까?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업무에 태만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4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교육 행정 직렬과 사서 직렬에서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됐기 때문에 그 과목의 평균점이 낮아지고 조정 점수가 높아지는 변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음날 서울시 교육청은 합격자 명단을 다시 선정해서 이에 20명은 불합격 처리하고 또 다른 27명은 추가 합격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자,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야말로 날뛰었던 20명은 바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직행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합격됐다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도 받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불합격 처리가 됐다. 이 불합격 처리가 됐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반면에 불합격됐다고 낙담해 있던 27명은 아주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진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자는 교육 행정 직렬의 18명과 그리고 사서 직렬 2명입니다. 추가 합격 처리된 27명은 모두 교육 행정 직렬에서 나왔습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홈페이지에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앞서 14일 공고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시자가 포함되어 선택과목 조정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된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울러 재처리 결과 기존 공고된 합격자 중에 교육 행정 직렬과 사서 직렬의 합격자가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응시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변경 사실을 안내하게 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일로 응시자와 관계자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합격이 뒤바뀌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실 응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말로만 될 사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시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조심조심 또 신중신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기관의 역량을 다 집중해서 여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사태는 조희연 교육감의 행정 업무 능력 부재라는 이 책임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를 1년도 채 안 남겨준 이 조희연 교육감이 앞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으로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 1호로 수사 대상이 됨에 따라서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 구멍이 났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일각에서는 조희연의 아마추어 행정이 민낯이 드러났다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임 내내 좌편향 급진 포퓰리즘 미래 교육을 내세웠던 조희연이 정작 교육행정 최고 수장으로서의 본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일은 필기시험에서 제외해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돼서 평균점이 낮아지는 등 조정점수 변동에서 생기면서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작년 12월에도 발생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작년에도 또 있었습니다. 당시 국공립 중동 임용 채용시험 체육과목입니다. 당시에 체육과목 채용시험에서 1차 합격자가 번복되는 황당한 일이 그때도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에 1차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던 응시생 7명은 10시간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또 지옥으로 가는 경험을 맛봐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국공립 중동임용시험에서 1차 합격자가 번복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 1차 시험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던 응시생 7명은 10시간 만에 취소를 받았습니다. 자, 교육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되면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를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변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이 점수가 취소가 되는, 합격이 취소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에 10시간 만에 운명이 바뀐 탈락 통보자는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교육청 또 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이 수험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됐다.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자, 중대한 국가 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반년새 두 차례나 반복되는 등 잘못된 행정기강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지금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실무자의 뭐 책임이다. 또 문책을 하면서 이 실무자를 질책할 것이 아니라 바로 조희연 교육감, 이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마치 코로나에 대해서 이 문재인이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해놔놓고 정작 청와대에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좌파 핵심 세력들은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책임 회피,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게 정말 그들의 민낯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자, 조희연도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지금 합격자가 바뀐 많은 수많은 수험생들의 멍든 가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희연이 책임을 져야 할 사태는 분명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